아이들입니다. 왜? 댓글에 님들 매달리기 몇 초 하시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다. 궁금하다.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. 넌 뭐 그렇게 어떤 걸 시작할 때 이것저것 정리를 하려고 하냐. 일단 물에 몰입하고 코에 물 좀 들어가고 물 먹으면서 배우는 거다.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꼼꼼함인지 아니면 단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소모적인 정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. 님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? 그리고 네 맥플러리 초코 오레오 맛 한 번만 더 사 먹으면 머리 면도기로 밀게. 오씨. 겁먹지 말고 무게 중심에 조금만 더 올려봐. 넘어갈 것 같을 때 물고 나무 이스케이프. 첫 구간 20초 이사. 정상까지 12분 40초, 1분 20초 단축했다. 완성됐다. 고양이가 난간에 있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 몇 달 전 펜스를 설치했다. 이제 운명한다. 넘어가봐. 창살을 조금 더 좁게 많이 했어야 했는데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낭패를 봤다. 안 넘어가지. 뭔데? 180만 날렸다. 고양아,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플라스틱 레티스를 사왔다. 설치한다. 설치하기 전 마지막 외출을 보내줬다. 네 마지막 외출이다. 그리고 마지막 문은 닫혔다. 고양아, 네, 들어가자. 비를 맞고 있어, 또라이다, 이거. 들어가자. 왜? 들어가자. 많이 먹어서 안 줄 거야.